안녕하십니까. 경북신문TV 이지원입니다. 경북도는 제6회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을 가졌습니다. 제6회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이 8일 경북도청에서 청렴도민감사관 400여 명과 도내 23개 시군 감사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. 부정부패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민관 감사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.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모범 청렴도민감사관 2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경북을 만드는데 지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지원이었습니다.